자리에 누워야지. 자, 이제 자리에 누워야지. 와, 자야. 대리,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안 돼요. 잘 시간이에요. 저야. 저 어제 여기 다친데. 어디? 여기. 오, 금방 나을 거예요, 작가님. 이제 정말 자야죠. 메리, 근데 다친 데는 왜 다 까먹게 되지? 자꾸 까먹으니까 답답해. 아픈 기억은 금방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. 아팠던 기억 남겨줘서 뭐하려고. 메리, 요나스 가서 장난쳐요. 야, 요나스, 네가 뭐 지렁이야? 어? 너 규칙 위반하면 아버지한테 혼나잖아. 빨리 누워라. 저요. 왜요, 또 작가님? 저요. 동화를 썼어요. 아줌마가 나오는 이야기. 내가? 네, 한번 들어보세요. 외로웠던 아이들이 있었죠. 오! 매일 눈물 흘리던 아이들이었죠. 그 눈물 비가 되어 흐르던 어느 날 아이 하나 기도했죠. 정말 보내주세요. 하늘에서 우산 타고 예쁜 아줌마 데려온 들 처음인 들이 이제 우리도. 와, 요나스 정말 예쁜 이야기구나. 와, 좋겠어요. 이거 정말 네가 다 쓴 거야? 네. 하지만 이젠 정말 잘 시간이에요. 자, 기특하지 우리 요나. 얼른 자리로. 대신 내일은 우리 다 같이 요나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? 오, 좋아요. 요나스, 그러면 내일부터 동화책으로 만들자. 그림은 내가 다 그려줄게. 어, 정말. 아, 헤르만 멋진 걸. 헤르만, 너 내일 나랑 초미세 접기 했지. 그럼 당연하지. 내가 100마리 만들어줄게. 아, 뭐야? 그럼 나는. 순서를 기다려. 기특하지 용구나. 자, 모두 자리에 누웠니? 제 생각엔 말이죠. 네.